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Headbangers Rhythm Royal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리듬 배틀 로얄 형식의 게임입니다. 뭐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스팀에서 지금 구매하실 수 있고요. 솔직히 배틀 로얄 형식을 리듬 게임으로 한다는 게 난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벨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르세요. 크로스 플레이를 활성화할까요? 크로스 플레이가 뭐야? 알려줘야지. 그게 뭔지 할 거 아니야? 몰라, 일단 확인. 인터페이스는 콜가이즈랑 되게 비슷하다. 게임소리 조금 크다. 한번 볼까? 내가 골드 에디션을 질렀거든? 그래서 뭘 기본적으로 많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기본 의상이냐? 오, 이거 개간지다. 나 이거 할래. 그러니까 뭐... 어, 오케이. 자, 플레이 해봅시다. 서버에 연결하면 무작위 사람들과 같이 대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나중에 방 파가지고 장작들이랑 해도 재밌겠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향키를 누르면은 얘가 고개를 돌려요. 지금 모집 중. 총 30명이서 진행을 하는군요. 어? 뭐야? 아 모르고 취소키를 눌렀네. 아우, 죄송합니다. 암호키나 막 누르다 보니까. 그 방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닉네임 보인다, 닉네임. 빼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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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똥. 아니, 근데 인원이 잘 안 모여. 지금 사람이 많이 없나봐. 다섯 명 빨리 들어와봐요. AI로 채우네? 시간이 다 지났을 때 빈자리는 AI로 채운다. 라운드 1. 리듬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세요. 오케이, 알았어. 각 얼굴 종류는 특정한 버튼과 매치됩니다. 고음일수록 높은 키를 누르면 되는군요. 아주 쉬워요. 해보자고. 나 어딨어? 여기 있구나. 두 번째 줄에. 오케이. 오케이. Ready? 3, 2, 1, play.
가. 아 자꾸 키 헷갈림. 에이 조졌네 이거. 아 탈락하겠다 야. 중간 키를 자꾸 낮은 키로. 어 나 그래도 10이네? 좋아. 아 이렇게 랭크가 나오는구나. 어 20위까지만 통과하고. 야 AI가 이겼는데? 20위까지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네. 오케이 2라운드 가봅시다. 아이 약간 진짜 폴가이즈랑 리듬게임 합쳤네. 어 근데 어려워. 아 손가락 아파. 이거 굳이 패드로 할 이유가 있나? 코치의 움직임과 리듬을 외우고 재현하세요. 오케이 떼기까지 있네. 최고 점수 득점자 10명 리듬 타! 호! 하! 뭐 어떻게 하라고? 나 떨어지나? 떨어지나? 아! 와 11등.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와 99.9%가 있어. 미친 거 아님? 핵이냐? 오. 보상이나 받자. 아 근데 어쨌거나 감은 알았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안 그래요? 이 정도면 잘했지 첫인데. 한 번 더 해. 어 얘 뒤에 목도리 했다. 나랑 복장 똑같은데. 나도 목도리 할래. 머리 좀 그만 흔들라고? 슈드! 아, 두 명 왜 더 안 들어와? 아니, 분명히 두 명이 더 있을 텐데 왜 안 들어와? 아까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두 명이 더 안 들어올 리가 없잖아. 아니, 30초를 두 명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돼? 오케이. Guilty? 죄책감? 음악에 맞는 비둘기를 최대한 빨리 고르세요. 어. 음악에 맞는 비둘기는 뭐야?
아 뭐야 귀여워. 난 머리 안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외모에 맞는 부금이야? 어? 4번 아니야? 왜 1번으로 골랐지, 다들? 뭐지? 어, 노래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돼. 어렵다. 얘 맞는 것 같은데? 어. 개 빨리 골랐다. 점수는 26점. 4등. 아 뭐야? 아이템 효과야 저게? 아, 짜증나 안 보여. 저리 가. 어? 1번이야? 뭐지? 왜 1번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에, 이건가? 아니 너무 애매해! 뭐 어쨌든 통과니까. 야 근데 이건 좀 주관적인 느낌이 있어서 좀 엇가긴 하다. 그지? 완전 외우지 않는 이상 조금 애매해. 이번에도 11등이네. 만년 11등. 이번에는 마의 11등을 뚫고 10등으로 들 수 있을 것인가. The Ring. 들리는 소리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으세요.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 어렵다. The Ring. 한 줄마다 소리가 트레이닝. 뭐야? 뭐 한 거야? 어, 나 전혀 이해를 못했어. 아,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방금 이게 시작하면서 소소리가 들렸으니까 난 두 번째 카드를 그럼 선택하면 되는 거였네? 그렇군요. 뭐 처음이니까 잘 몰랐잖아. 그지?
의상을 여기에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꾸미나? 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까 걔가 꼈던 게 이 목 깁스 같이 생긴 거 이거구나. 아니, 이걸로 해야지. 빨간색. 벨트도 있네. 있는 거 다 달아. 이걸로 하자. 기존의 소리는 좀 물린다. 오케이. 게임 종류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행성에 보이는 것만큼 종류가 있으면은 이미 갓겜인데? 왜 애들 다 빨간 내복 입고 있어? 왜 애들 다 내 패션 따라해? 짜증나게. 빨간 내복의 주인은 나야. 그걸 내가 증명해보겠어. 세 명. 아, 한 명 나갔어. 왜 나가? 저 오른쪽에 상어 뭐야? 귀여워. 도망가! 구구단! 리듬에 맞춰 다가오는 물건을 맞추세요. 오, 이건 쉽지 않나? X와 A네? 이건 뭐 리듬 게임 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DJ Max 같은 거. 노트 떨어지는 거잖아. 어, 뮤즈 대시. 어, 뮤즈 대시. 2위다. 아니, 1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저 파리를 먹어야 돼?
나 혼자 퍼펙트인데 점수 차가 있어. 267 콤보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이템을 먹으라고? 어떻게 먹는 건데? 아, 얼티. 얼티를 누르라고 나오는구나. 아, 화면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뭐 볼 수가 있어야지. 아, 비둘기가 내는 소리의 수를 카운트 하세요? 나 몰라. Two singers.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아, 뭐야, 각자야? 아니, 아, 완전 엉망이네. 아니. 됐나? 아이씨. 완전 망했네. 내가 먹었다. Stop. Result. 다 망했는데? Round 6. 3, 2, 1. Coun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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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o. I. No. I. No. Move. No. I. I. No. Move. I. Move. No. I. Move. No. Move. No. I. Move. I. No. I. I. No. Move. No. Move. I. Move. No. I. Move. No. 3, 2, 1. Stop. Result. 조졌는데. 파이널 라운드. 3, 2, 1. Count. 아, 너무 어려워. Result. Finish. 꼴찌다. 아이씨, 방법을 몰랐었어가지고. 다시 해. 짜증나. 아, 내가 방법만 알아서 꼴찌는 안 했다. 순위권에 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확실하지 않았어도, 진짜 방법만 알았어도, 아. 아, 근데 게임 다 재밌네. 재밌고 어려워. 충분히 어렵고 재밌어. 이거 나중에 시참으로도 하자. 괜찮은데? 대회 한번 할까? 근데 이게 또 고인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등수 1등 말고 한 4등 정도로 해서 이제 상품을 주는 거지. 근데 시참 어떻게 하냐고? 이거 방 못 만드나? 일단 2판 해보고 이제 커스텀 방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제 나온 게임이라 아직 고인물 없을걸요?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다니. 모든 게임은 나오자마자 이미 고인물이 있어. 그리고 이거 데모도 있었었단 말이야. 출시 전에 그때 한 사람들은 이미 고여있을 거라고. 출시되자마자 고인물은 생겨. 무조건이. 근데 하루가 지났다?
진짜 100% 있어. 이 게임의 고인물. 어! 내가 잘하는 거다. 오케이. 이제 파리도 먹고 리듬도 맞추고 하면 되겠지? 아우, 야, 아이템 먹으면서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6등. 아쉽군요. 왜 잘하냐고? 아니, 방법 알았으면 좀 해야지. 나 리듬신으로 불렸던 적이 있던 남자라고? 아이템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처럼 페널티도 있어서. 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뭐야? 어? 버그야? 뭐지? 다음 게임이 안 돼. 나가자. 어떻게 나가지? 강종해야 되나? 이제 3스테이지 좀 넘어가 볼까 했더니 또 바로 그냥 버그가. 방 만들 수 있나 볼게요. 방 못 만드는데? Y가 친구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뭐 친구랑 같이 팀을 이뤄서 도전을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방을 만들지는 못하네. 업데이트 되면 나중에 커스텀 생기겠지? 커스텀 생기면 그때 시참 받자. 지금은 못하겠지만. 아이, 기다리기 귀찮아. 한판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시작한다! 이건 또 뭐야? 피아노? 아, 이거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네.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아, 이 중간 단계가 A랑 X키가 좀 헷갈림.
하면은 숙련도는 되게 금방 쌓이는 것 같아요. 좋아. 두 번. 스테레오 가가.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아, 제발. 3라운드 넘겨보자 제발. 어쨌든 하는 방법은 알잖아? 하는 방법은 아니까 잘해보자. 제발. 아 한 번을 더 눌렀어. 진짜 어렵네 이거. 아니 너무 어려워! Stop. Result. Round 6. 제발 제발.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너무 어려워. Result. 3, 2, 1, count.
제발. Result. Finish. 10이야! 들었다. 10이다.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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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내가 해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케이, 3라운드. 스페이스 레이스. 뭐? 더 스페이스 레이스. 레코드판 4개의 음을 모두 연주하세요. 승자 5마리는 성공입니다. 4개의 음을 모두 연주하라고? 키 4개를 다 써야 돼? 이거 개 어려울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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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니. 아, 잘못 눌렀어. 그래도 1위야? 살았다. 어우, 야, 그래도 2등이네. 아, 근데 이게 키가 너무 헷갈려. 패드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것 같은데, 뭔가? 키보드보다? 키보드를 해볼까? 자, 마지막 라운드. 이제 최후의 1위 하는 거야? 예. Yeah.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해버렸어. 애프터 파티. 이건 뭐야? 음악 시퀀스를 듣고 재현하세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탈락입니다. 에이로만 진행되는 거면 그래도 자신 있어. 그럴 리 없다고? 아, 제발.
Congratulations!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아. 2위. 비듬신 다 죽었어. 그거 다 옛말이야. 그래도 식빵 짱 많이 얻었다. 구. 옷 좀 사볼까? 미친, 옷 하나 사는데 12,000빵이야? 티셔츠는 3,000빵이네? 이거 9,000빵. 야씨, 한 벌 사기가 쉽지 않구만. 이걸로 바꾸자. 아, 이게 더 좋, 이게 더 간지난다. 한 판 더 해보자. 키보드로. 키보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보지? 컨트롤. 키보드가 없어? 그냥 해. 키보드 아무거나 눌러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자. 키보드도 반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대기실에서 한번 해보자고. 어, 된다. 아이템 상자 먹고 쓰질 않았다고? 사용은 또 뭔데? 사용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먹자마자? 아니, 내가 빨간 내복 벗고 왔더니 또 아무도 빨간 내복을 안 입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케이. SD. 확실히 키가 더 쉽네. 그리고 그 파리는 어떻게 먹어? 템 먹는 거 스페이스 바? 야, 너무 쉬운데? 미쳤는데? 키보드가 훨씬 쉽네. Run, Pigeon, run. Run, run. Ready?
포인트 두 배가 개사기네. 어? 당당하게 1위 레나 멋있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키보드가 훨씬 쉬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좋아. 스테레오 가가. 이거 SAD겠지? 35개월 감사합니다. 지금 컨트롤 반전이네? 아이 조졌다 이거. 아니 개판이야 나 지금. 아 뭐야 이거? 제발. Stop. Result. 아, 택도 없네. 아야, 방해 아이템 너무 치명적이었어. 키가 완전 꼬여버려가지고.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방해 아이템이 효과가 굉장했다. 너무 아쉬웠다. 하나를 그냥 통으로 날린 게 너무 컸네요. 다시. 아 뭔가 계속 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네. 재밌네요. 1등 될 때까지 하려고요? 아니 근데 애초에 이게 투표를 우리가 지금 몇 표를 받았지? 비둘기가 2시간은 해야 돼. 지금 얼마나 했냐? 이제 1시간 했네. 그래도 1등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아 아까 진짜 너무 아쉬웠어. 근데 게임 거의 다 했나? 계속 했던 게 나오네? 새로운 거 안 나오고? 우와 거의 다 AI야. 징그러워. 어? 어 이건 또 처음 보는 거다. 가든 파티.
아, 아니네. 이거 그 결승전에서 했던 거네. 오케이, 오케이. 디키로만 하면 되는 거. 탈락했다. 나 말고 한 사람이 탈락하면서 내가 자동 합격됐음. AI 짱만이 탈락함. 근데 아직도 AI 숨이 붙어있는 게 있네. 나보다 AI가 높네. 테니스 처음 본다. 확실히 처음 본다 이거. 코치의 움직임과 리듬을 외우고 재현하세요. 어? 아니네? 봤던 거네? 아 이제 웬만한 거 게임 다 했나봐. 몸 풀어. 나 이거 잘해. 당당히 1위 해주겠어. 아이고. 아 헷갈려. 반대로 했다. 아 11위! 뭘 잘해 뭘! 아니 근데 주변에 자꾸 뭐가 막 파리가 날라댕기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계속 리듬을 놓쳐. 와 저 트레이닝 선생님만 계속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왜 아까부터 자꾸 11위에 걸리지? 아 이게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흐트러뜨리는 거. 아 헷갈려. 오늘부로 11풀. 맞다. 다시 팬으로 해볼까?
어떤 건 키보드가 쉽고 어떤 건 패드가 쉬워. 게임마다 이제 컨트롤이 다 그 쉽고 어려운 게 따로 있네. 패드랑 키보드랑 수합해서 쓸 순 없나요? 어, 있어요. 그렇게 해보자고. 그럼 고인물들은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저 계속 보니까 민트 공포증 생길 것 같아요. 그러게. 민트에 대해서 1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전 세상이 다 민트로 보인다, 야. 큰일 났다. 나 민트 안 좋아하는데. 패드랑 키보드랑 이렇게 써보자고. 패드랑 키보드랑 듀얼로. 아, 그럼 더 헷갈릴라나? 아, 몰라, 해봐. 1위야. 아! 아이템 욕심내다가. 에이. 그냥 아이템을 안 먹는 게 오히려 이득인 것 같은데? 아이템을 안 먹고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 스트라이크 이거 뭐야?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거다. 각 멜로디의 마지막 음에 공을 맞추세요.
아 헷갈린다 이거. 어쨌든 6위. 와 근데 1등과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이게 콤보를 쌓을수록 점수가 확확 늘어나는 거라서 한 번이라도 놓치면 좀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점수 차 되게 크죠?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듣고 했죠.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씨 먹는 방법을 몰랐어. 아 아니 나 피하는 건 줄 알고. 근데 먹으라고 그래서 그냥 대가리만 갖다 대고 먹질 않았어. 어?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해본 미니게임 꽤 많네. 최대한 빨리 올바른 음을 연주하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트레이닝. 레디? 3, 2, 1, listen. Play. Listen. Play. 빨리 눌러야 되는 건가? Play. 빨리 눌러야 되네. Play. 빨리 눌러야 돼.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어? 틀렸다. 이걸 틀리다니?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Listen. Play. Listen. 잘못 눌렀어. Play. Listen. Play. Listen. Finish. 아 탈락했어. 이거 빨리 누를 필요가 없었네. 어 빨리 누를 필요가 없었어. 그냥 듣고 천천히 누르면 되는 거였는데. 나 빨리 누른답시고 실수했네. 한반도에 1위 하는 날이 오긴 할까? 할수록 실력 느니까. 아 근데 한판 하기가 진짜 너무 힘드네. 너무 오래 걸려. 아 아니 왜 풀방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가자. 피아노 메조 포르테. 오케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은근히 헷갈려 이거. 물이라도 먹는 게 어떻냐고? 계속 마시고 있는데.
어려워. 아, 이거 해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 어쨌든 6위 나쁘지 않아요. 키 인식이 잘 안 돼요? 아니요? 다른 키를 눌러요 자꾸. 얼굴을 보고 해당되는 키를 눌러야 되는데 엉뚱한 키를 눌러요. 헷갈려가지고. 자, 이제 다른 곳에 절대 시선 빼앗기지 않고 트레이너만 보면 돼. 트레이너만 본다. 와, 나 또 11위야? 미친 거 아님? 와, 얜 어떻게 100%가 넘어? 핵이냐? 아, 템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경이야. 오, 잡으셨다. 생각보다 쉽나 보네. 게임 계속 하실 거면 포인트 도박 해도 되나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요? 2라운드 넘긴다 못 넘긴다로 하자. 그래야 좀 비등비등하게 될 것 같으니까. 1위 한다 안 한다로 하면은 너무 배당이 말이 안 될 것 같고.
다가. 어? 시작한다. 어? 이건 또 처음 보는 건데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건가? 점프랑 돌기가 좀 헷갈리겠네. 왜 귀여워. 와, 겨우 살았다. 오, 1라운드에서 떨어질 뻔했네. 22. 계속 아이템 먹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앞으로는 아이템 신경 자체를 쓰지 말자. 그냥 교관님만 보자. 아이템 안 먹어도 돼, 안 먹어. 아, 또 어려운 거 걸렸네. 또 10일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라운드에서 자꾸 피트니스 걸려. 해보자. 3
와, 통과. 통과, 통과. 오케이, 2라운드 통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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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보너스 라운드는 3라운드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거. 어? 아우, 손가락이야. 시작부터 연타했으면 달성했을 수도 있겠는데? 리듬에 맞춰 두더지를 치면서 시퀀스를 보고 재현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쉬워 보이는데? 이 두더진 전문 비둘기래. 아, 반대로 쳤어. 와, 진짜. 아니, 외워야 칠 수 있는 건데 너무 어렵다. 아, 젠장.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래도 5인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아, 헷갈리면 그냥 보고 쳐도 1점은 줘.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고. 헷갈리면 아예 치질 말았어야 됐는데. 아, 갔다 돌아와도 너무 어려워. 아, 이건 무슨 옷이야? 한번 더 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50초 내로 갔다 오자. 개빠르게. 나왔다.
오케이, 당당히 1위. 아, 이거는 확실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나 봐. 이건 뭐 할 때마다 1위 하네. 1위. 몇 개 틀려도 1위네. 어? 이것도 처음 보는 거야? 모든 멜로디를 최대한 빨리 재현하세요.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어렵다. 연습을 해봐야. Yine ve moving top. 아, 또 틀림! 하지만 이겼다. 야! 나쁘지 않았어. 아, 이거 어려운데. 음 맞추는 거잖아. 다 틀렸네? 아, 헷갈려.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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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피니쉬. 와, 4위.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케이,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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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 결승전. 보너스 라운드. 3, 2, 1. 카피. 이런 씨. 겁나 어렵네, 진짜. 파이널 라이드. 이건 또 뭐야? 아, 또 처음 보는 게 결승 게임이냐. 두더지 잡기랑 똑같아. 일단 계속 눌러야 돼? 아, 뭐야 이게? 0.4초. 아, 그러니까 처음 실수 아니었으면 그냥 1인데 그냥 할 줄 몰랐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입력해야 되는 걸 몰랐다고. 와, 짜증나네. 많이도 준다. 하, 이런 식빵. 여기까지만 할까? 한 판 더 할까? 어떻게 할까? 뭐 투표는 취소하면 되니까 한 판 더 해? 알았어. 막판 하자. 뭐 자리가 비어봤자 어차피 2, 3라운드면 AI 다 떨어져. 가든 파티. 리듬 맞춰서 누르는 거. 다른데 신경 쓰지 마. 그냥 이거 리듬 완벽하게 누르는 것만 신경 써. 오케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진짜 쉬워.
Perfect. 정확하게 누르는 노트 수로 이걸 점수를 판별하는구나. 4위 하나도 안 놓쳤고요.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만큼 빨리 눌렀다는 거지. 마지막 라운드냐? 아니네, 3라운드네.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게 나왔어. 두더지야. 잘 모르겠으면 보고 때리면 돼. 절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괜히 누르지 마. 점수 까임. 미치겠네. 아, 어떻게 쫓아가 5위?
아, 다 틀려서 12로 떨어짐. 아니, 미친. 12가 아니라 6이었네. 아, 어쨌든 떨어짐. 이씨. 아, 두더지 개 헷갈리네, 진짜. 아, 너무 어려워. 자, 어쨌든 정식 출시되고 가볍게 즐겨본 헤드뱅어스라는 게임이었고요. 상처만 남은 것 같고요. 게임을 다 알았더라면 그래도 1위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 괜히 또 막 결승전 가면은 처음 보는 게임들만 나와가지고 제대로 못했고요. 마치도록 합시다. 재밌었네요. 나중에 커스텀방 만들 수 있는 날이 온다면은 장작분들과 함께 재밌게 리듬게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 건성훈이요.